있고 비는 봄이 오면 우리 영화 제목처럼 봄꽃이 눈부시게 피어있던 어느 날 감독님과 우리는 만났습니다. 레디 샷! 멋진 남자 주인공 범수 역의 권민 씨. 누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 주인공 희진 역의 김다혜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친아들 사랑스러운 선우군부터 탐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포항에서 일을 좀 날린다는 용현이 오빠와 광득이 오빠. 광득이 되게 CF 다시 할게요. 황영주 오빠. 마지막으로 경주 오빠 개그맨 사륜구동팀. 처음 연기에 도전한 분장팀 태호까지. 대사가 뭐였죠? 많은 이들이 저희와 함께 해줬는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지. 청순한 눈물로 남자 마음 좀 흔들 줄 아는 여자 희진과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여자 마음을 좀 잡을 줄 아는 남자 범수가 만나 만들어낸 꽃피는 봄이 오면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3월 어느 일요일 대망의 첫 리딩을 위해 마포에 위치한 사무실로 배우와 제작진이 모두 모였는데요. 무사 기원을 위한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컬러 프린터로 급조된 돼지머리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절도 올리고 함께 막걸리도 나눠 마시면서 영화의 시작을 서로 축하해줬는데요. 저 기원하면서 읽겠습니다. 요 세차가 분년 3월 28일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팀이 만물 살피시는 천지신명과 마포동 터줏대감님과 상실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저희가 영화를 시작하니 술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부디 흥량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영화의 발걸음 걸음마다 용기를 주시며 진실한 노력의 대가가 번영의 결실을 맺도록 살펴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끼 많은 우리 용현 오빠의 맛깔나는 충분 낭독으로 우리만의 작은 고사를 마쳤습니다. 본 촬영이 시작되기 2주 전에는 범수와 희진의 웨딩 촬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그 웨딩을 찍고도요 안 찾아간 사람도 많아요. 바로 깨진 사람도 많죠. 감독님이 발굴해낸 우리 영화의 씬 스틸러. 온기호 감독님의 재치있는 진행 덕분에 어색함을 덜고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우리 부부의 아들 선우와 함께한 가족 사진도 이날 함께 촬영했는데요. 어때요? 저희 잘 어울리죠? 저희 영화 그 소품과 함께 폭풍의 드립을 선보이면서 저에게 큰 웃음과 기립박수를 나오게 했던 온기 형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사진 너무 감사해요 형님. 네. 두 주인공의 재결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로포즈 영상도 스튜디오에서 미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경상도 상남자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건가요? 행복했던 부부의 한때를 보여주기 위해 빙글빙글 돌기도 참 많이 돌았고 초봄 꽃샘추위 속에서 그네도 타야 했는데요.
추위 속에서 고생한 귀요미 선우는 얄미운 삼촌의 먹방에 눈빛으로 말합니다. 저기 삼촌, 너만 먹어요? 선우의 출연 분량도 꽤 있었는데요. 후시 녹음 현장 한번 볼까요? 뭐 말 안 들으면 집에다. 선우 혼자 집에 있고. 우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감독님? 아빠가 영화 만들려고 선우한테 연기시킨 거 알았지? 장난이야, 장난. 연기한 거야, 알았지? 아유, 알아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선우 연기한 거 너무 잘했어, 알았지? 연기인지 알았겠죠, 선우는? 잘했어, 선우 연기 너무 잘했어? 네. 우리 영화는 주로 강서구 쪽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서서울 호수공원과 인기 촬영지인 선유도공원, 희진의 직장이었던 SBS 아카데미, 엔딩씬으로 등장한 화곡동의 주택 골목까지. 영화 기획 단계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밤늦게까지 발품을 팔아 찾아낸 덕분에 감각적인 장소들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장소 헌팅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9시 다 돼가. 9시 다 되는 시간까지 지금 헌팅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 뭐 스태프들이, 다른 스태프들이 알까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저쪽에 이정희 조금 되게 혼자 오고 있는데. 빨리 저... 술을 깨야지 갈 수 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까? 예. 일 안 하고? 아닙니다. 잠중 아닙니까? 술을 드셨습니까? 일 안 하시고? 같이 드셨잖아요. 자, 연출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작품 위해서 잘합시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예.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오. 화이팅. 가십니다. 다시 일하러 갑시다. 대망의 크랭크인.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니 오빠는 대본을 폭풍 암기 중이고요. 저는 폭풍 메이크업 중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신지? 지금요? 지금 첫 씬 촬영하러 가는 중입니다. 한강을 가봤죠. 20대 초반의 여자와 범수. 출연분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예, 제 옆에는 짐만 있네요. 엄청난 짐만. 후배가 앞에 타셨네, 삼성에. 네. 촬영을 앞두고 계신데 어떠신지? 설렙니다. 아,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 떨리고 긴장된다더니 정말 그랬나 봅니다. 송이야,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잠깐만. 설상가상 리허설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미니 오빠 연기에 우리 분장 팀은 맹붕 상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좀 죄송하네요. 돈이는 나를 찍는 듯. 영화에 깜짝 출연해주신 섹시스타 박은지 씨는 사실 우리 연출팀 스텝의 사촌 누나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더 싸가줄게 할까? 히스테릭하게. 아니 이거 강의를 하려면 안무 하나 그게? 이러면서. 남자 스태프들의 마음을 흔들고 가신 은지 언니 카메오 출연 감사드려요. 감독님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듯이 말하는데. 여긴 극중 오디오 감독인 주인공 범수의 직장으로 등장한 녹음실. 실장님 스타일로 쫙 빼입은 사륜구동팀의 강독 오빠와 분위기 메이커 안나 언니와 함께 했는데요. 말 한마디에도 빵빵 터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애들이 진짜 지금 뭐 때문에 청소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영화가 대박 날려나 봐요. 대사는 어떻게 잘 붙으십니까? 네, 대사는 잘 붙는데 전밴데 자꾸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장수한테 부탁할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찍어요. 나도. 아 진짜 좋았어요. 그 피곤한데 계속 웃음이 나는 분위기 있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아 힘들다. 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이 때도 좀 비슷비슷 해가지고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3일이 저희끼리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3일이 꼭 3주 같고 열흘 같고 되게 시간이 엄청 오래오래 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 최고였어요. 다음 날은 분위기 좋은 선유도 공원에서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웨딩 촬영하는 커플 연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요. 어색해하는 두 사람을 위해 조금 짓궂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해 씬스틸러로 화려하게 데뷔하신 온교 감독님. 오케이. 새로 말고 오신 파마 머리 완전 귀여우세요. 다음 촬영 장소는 두 주인공의 오랜만에 재회한 장소 결혼식장이었는데요. 실제 결혼식장이라서 사람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는 현장이었지만 모두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리얼한 홈웨어를 선보인 세 번째 날의 마지막 촬영은 감독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영화 끝나고 있는데 소감 어떠신지요? 예. 손을 못 쓰고 기쁩니다. 손 기쁘다고? 하나 이길수록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시원섭섭하네요. 아직 안 끝났어. 섭섭해요. 자, 내 또 찍을까? 찍어드릴게요. 왜? 뭘 찍어? 마지막 촬영인 만큼 모두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박은지 씨를 직접 섭외한 사촌동생 연출팀의 도연 오빠. 표정이 유독 아쉬워 보였습니다. 오늘 선유도를 다 올 것 같아 하셨는데. 예. 네. 힘든지 않으셨어요? 조금.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왜요?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 예쁜 데서 다시 촬영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연출을 담당하고 최도현입니다.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는 지금 31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방송에다 해도 됩니까? 이거 메이킹에 쓸 건데? 아, 예. 상관없어요. 성형이 때 여자친구랑 꼭 손 꼭 잡고 같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있었어요. 힘내세요, 도윤 오빠. 작품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뭐 평일 일단 3일 동안 찍은 거지만 그래도 좀 나름 각자 다들 너무 열심히 했었고 또 좋았던 게 스태프들, 배우들, 동생들이 다 너무 착하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착한 사람들이 작품한 건데 저만 좀 성격이 틱틱거리는 착한 사람들이 한 건데 결과도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화이팅! 괜찮아 보여? 뒤에 보이는 장소가 저희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을 찍었던 저희끼리 연출팀끼리는 이제 일방 통행길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저희 이장희 조감독과 저희 그 최도연 연출팀하고 셋이서 준비를 했고 일주일 그 시나리오 되게 빨리 쓴 편이었어요. 하루 정도 만에 거의 초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대사 수정하는 게 뭐 한 6고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헌팅을 저희가 뭐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뭐 소품 촬영 하루 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이제 본 촬영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DSLR 카메라를 쓰면서 저희 이장희 감독이 너무나 고생을 했고 팔에 경련이 날 정도로까지 그리고 전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 다 거의 98% 세 씬 빼고는 다 핸들대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 떨림을 잡는 데서 고생을 했지만 그 느낌은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뭐 사륜구동 친구들도 많이 와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뭐 특별 출연해주는 박은지 씨도 고맙고 그다음에 저희 허한나 씨도 고맙고 경주야 고맙다. 그래서 저희 뭐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뷰티 아카데미나 뭐 카페 뭐 다 이렇게 지인들이 도움 주셔서 저희 30분짜리 좋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훗날 한 두 달 뒤 상영회를 꼭 가지면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아 잘 나왔다 영화 즐겁다 그래서 꼭 영화제 가서 우리 상영회뿐만 아니라 영화제 가서도 영화 상영돼서 다 같이 악수하고 박수치고 어깨 든든하게 뭐 해외영화제까지 노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연주팀한테는 후반 작업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또 다른 시간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주자로서 3일 동안 되게 즐겁고 행복했고 그 연주팀한테 제가 좀 미안하게 그 순간에 감정이 못 이겨서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했던 것 같은데 다 그건 뭐 그때 순간만 기억했던 거지 지금 절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는 저희 연기 잘해준 우리 아들 선우 끝까지 마지막 날 밤 12시 반까지 잠 안 자고 연기를 해준 저희 아들 선우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혜 뭐 처음 카메라 연기였었는데 뭐 어색하지 않게 잘 해줬고 그다음에 민희는 뭐 선배 연기자로서 전체 연기자 잘 이끌면서 잘 진행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전체 제작과 진행을 맡아준 저희 강태영 여사에게 그 시나리오의 그 소스를 전해줘서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태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아까처럼 사랑이 하고 입술이 쫙 빨리도록 네. 허가? 네, 그렇죠. 저 동료적으로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해! 바닥 지나가. 좋아요. 예, 좋아요. 웃기면서. 예, 좋아요. 예. 아, 지랄하네.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여자 남자 어깨 벌렁벌렁 만지죠. 아, 더러워. 진짜 쪼물럭거려 왜? 미친 것들 아이가 저거. 길거리에서. 에이. 이리 치고 아니 왜 싸우는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난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굴러 난 굴러간다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액션. 지금 심정이 어떻나요? 매우 배가 고픈 표정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뭐 천장에 있어야 제일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눈물도 없어 구르고도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일지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저것만 놓고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 살죠 반갑다는 날 보시고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굴러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여기까지 끝.